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오늘 귀국합니다. 다음 주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요구대로 호남과 당직자를 앞번호로 조정했는데 후보자 등록 시작 하루 전인 어젯밤에야 명단이 의결됐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국내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미국행을 피한 권 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젠 내리는 일만 남았던 분위기에 뉴욕 증시가 2년여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잠시 후 귀국합니다. 이 대사는 나흘 뒤에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류정화 기자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류 기자, 이종섭 대사 언제 도착하나요? 네, 이 대사는 당초 오전 5시 혹은 6시 때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귀국편 항공기로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새벽 5시 전부터 이곳에 나와서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호주 캔버라에서 시드니를 거쳐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비행편을 탑승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새벽부터 공항에 나가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이곳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김민석, 박주민,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새벽 5시부터 입국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인데요. 의원들은 피의자 이종섭, 즉각 해임, 즉각 수사라는 손티켓을 들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그레망 받은 지 얼마 안 된 대사가 국내 범죄 연관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자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사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핵심은 이 장관의 귀국이 아니라 젊은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사 역시 공수처의 빠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 대사는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에 들어오는 거죠. 귀국 이유는 역시 정치권의 비판 때문일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공관장 회의 참석 때문에 귀국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급격히 민심이 악화된 것 때문에 대사 부임 2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일단 귀국하는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사가 주 호주 대사로 지명된 건 지난 4일입니다. 이틀 뒤 공수처가 대사 지명에 앞서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대사는 출국 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조사를 받은 뒤에 다음 날인 8일 출국 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여전히 도주대사라는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즉시 귀국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JTBC 류정화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이 물러나고 이렇게 이종섭 호주대사까지 귀국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나 했는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총선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하루 전인 어젯밤에서야 비례 후보 명단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의 요구대로 호남과 당직자 출신 인사가 앞번호로 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호남 지역 4선 의원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이 비례 순번 13번을 받았고 당직자를 지낸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17번으로 기존보다 앞번호를 꿰찼습니다. 원래 13번을 받았던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1번으로 밀렸습니다. 앞서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를 제기한 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호남 출신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며 명단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 지도부인 비대위원 두 명이 명단에 포함됐다며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비례,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한 위원장에게 추천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24번을 받은 주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이미 마무리된 명단에 제동을 건 것은 윤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비례대표 명단은 일부 수정됐지만 개파 등 여러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어제 전국 의대에 증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구체적인 수치까지 못 박아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돌아갈 마지막 다리를 끊었다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 명 중 1,639명,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천대, 아주대 등 인천, 경기 지역 의대들에 배정했습니다. 서울 소재 의대는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집중해 늘렸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의대 등은 200명으로 늘고 충북대 의대는 지금의 4배 규모가 됐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이번에 정원도 많이 늘렸는데 거기를 지역 완결형 그 의료 체계 구축의 핵심 축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요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배정된 인원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사들은 반발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증원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격한 발언도 나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은 대응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어젯밤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4개 의사단체가 화상회의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점은 못 찾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쯤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벌써 5번 연속인데 이젠 조만간 금리가 반드시 내릴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점까지 올랐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묶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경제 사정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금리를 내릴 만큼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 i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Ongoing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지난 1월과 2월 갑자기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번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6%까지 내리겠다는 기존 예상치를 유지했습니다. 자칫 돈 푸는 시점을 놓치면 경제가 침체될 수 있으니
내리기로 한 만큼은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The general takeaway from the Fed today is they've taken recession risk off the table. The Federal Reserve is on track for 3 rate cuts in 2024, most likely June, September, and then one more at the end of the year.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오르며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S&P 지수는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고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1% 이상씩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이민입니다. 이 갈등 미국 밖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미국에서 추방한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Nosotros no aceptaríamos deportaciones. Y una vez lo adelanto del gobierno de Texas. 이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새 이민법은 불법 이민자를 주 당국이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exas has a right to defend ourselves and we will use that authority to declare an invasion and fight back against that invasion.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면 최장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애초 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주법이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은 법 시행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가 미국의 유연한 정책 채택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 후암로의 한 쪽방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중구의 5층짜리 건물로 이곳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한 명이 숨졌고 70대 남성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3층과 4층의 절반 정도가 화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쪽방 주민 15명은 근처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숨진 남성이 살던 방 안의 가스버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10년 전 미국 드라마를 즐겨보신 분들은 드라마 로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6년 동안 방영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인 배우 김윤진이 출연해 화제였죠. 물론 더 화제가 된 건 이 장면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를 미행한 거야? 물론. 지금과는 달리 외국 드라마에서 한국어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는데요.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꽈치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 이 배우 대니얼 데 김이 어제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는 로스트 이후에도 여러 드라마를 통해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배우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엔 미국 드라마 촬영을 위해 제작자로서 서울에 왔는데 한국에서 촬영하는 상황이 꿈만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I was a boy, hanging above my head was always a 태극기. On my desk, there was a gold paperweight of a 고북선. Now, I promise you, this is true. If you don't believe me, you can ask my parents. 카카오에서 미니 이모티콘을 출시하고 세 종류의 이모티콘을 평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 약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3종 전부 무료 이렇게 안내한 카카오의 이모티콘 행사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용 약관을 보니 카카오가 제공하는 광고와 마케팅 정보를 카카오톡 인증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받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싶지 않으면 직접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문자 광고까지 동의하게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문구가 수정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실수였다면서 광고는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을 통한 메시지에만 해당하고 광고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당 채널을 차단할 수 있다며
혼란을 드린 점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은 누리꾼들 덕분에 실수를 다행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팬들은 훈련하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서 이런 장면을 잡아냈는데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모양을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안 좋잖아.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활짝 웃는 모습에선 손흥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팬들과 만난 손흥민이 공개한 인증 사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선물은 이렇게 쇼핑백째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팬들이 준 선물을 볼까요? 잘 정리까지 한 뒤 하트 이모티콘을 달아줬습니다. 팬들이 들고 오는 플래카드를 모두 들고 와 방에 붙여놓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선물을 인증하던 과거 사진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받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은 오늘 저녁 태국을 상대로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두순은 드라마를 보다 아내에게 간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집 앞 방범초소로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아내와 다퉜다고 호소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40분 넘게 부부 사이 다툼을 하소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은 아직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에선 벌금 낼 돈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잘 만나면 150, 잘못 만나면 300이라는 얘기 왜 하셨어요? 조심히 타세요.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질타했습니다. 선고를 듣던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간 장면이 나오길래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갔다며 그게 잘못이냐고 항변했습니다.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는 이 주장,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병원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며 줄기세포 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에는 수천만 원이 드는데 이런 신기술 치료를 병원만 믿고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해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관절염을 알아온 이모 씨는 의사 권유로 골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습니다. 골반뼈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시술인데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승인했습니다. 병원비는 1천만 원 수준인데 병원에선 실비보험이 가능하다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말은 달랐습니다. 된다라는 거를 듣고 진단서랑 다 해서 보험회사에 넣었는데 한쪽은 일기라고 판명이 돼서 줄 수 없다. 무조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씨는 석 달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무릎주사와 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시술의 보험금 청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릎주사의 경우 지난해 7월 30여 건에 불과했던 보험금 청구 건수가 지난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100% 가까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월평균 100% 넘게 불어났습니다. 최근엔 안과나 한방병원에서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병원 말만 믿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분쟁으로 가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 말을 믿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보전을 의사한테 요구하기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해 12월 배달에 나갔던 한 30대 자영업자가 음주운전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새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를 낸 뒤 증거를 인멸하고 집에서 자다가 붙잡혔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을 살고 나오면 딱 피해자의 나이가 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나뒹구는 걸 보고도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아내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쓰고 있던 헬멧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직접 배달까지 나섰던 30대 자영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째 신혼부부. 남편은 사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휴가 나온 22살 군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옆자리 동승자는 차를 세우자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전화와 겉옷을 차 밖으로 버렸고 집에 들어와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진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냥 작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입대 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였는데 어머니 명의로 32차례 공유 차량을 빌려 운전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씨 아내는 제대로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1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죽은 나이에 나오거든요. 또 그 사람은 똑같은 짓을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해 운전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저녁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의 이강인까지 축구 국가대표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 쓴소리가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태국전을 하루 앞두고 이강인부터 손흥민까지 축구대표팀 선수 모두가 모였습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푸는 선수들의 얼굴에 유난히 눈길이 갔습니다.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훈련에 앞서 이강인은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귀국길에서 자신을 응원하러 나온 팬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던 이강인은 쓴소리를 보냈던 축구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아시안컵 이후 겪었던 마음고생도 털어놨습니다. 좋은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표팀 네 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한 달 넘게 시달렸던 우리 축구는 다시 새 출발에 나섭니다. 태국을 상대로 이강인이 패스하고 손흥민이 슛하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서 환절기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